안녕하세요. 3D 운전기술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오토바이 받는 방법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요거 받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오토바이를 받으려면 먼저 운전할 수 있는 아무 차나 끌고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요걸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자유주행에서 누르시면은 이 중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눌러주시고요. 자, 지하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어허, 지하주차장을 살살살살 내려가셔가지고, 자, 오르막길로 올라가주세요. 엄청 부서지죠? 자, 고침 버튼 눌러주고 파손을 꺼주겠습니다. 자, 여기 또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차장에는 슈퍼카 끌고 오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스톱. 후진. 짜잔. 저쪽에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저거를 차로 먹으셔도 되고 사람으로 내려서 먹어도 됩니다. 자, 차로 가서 먹어볼게요. 먹어라. 자, 지금 먹었고요. 차 선택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토바이 어디 갔어? 응, 오랜만에 오토바이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유주행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번 순환도로 달려볼게요. 같은데, 와. 이야,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보네요. 우후, 우후. 아, 이 커브 구간 잘 돌 수 있을까? 야, 오토바이 타니까 또 색다르네, 운전하는 맛이. 자, 오토바이 타면 이거 되죠? 어디 갔어? 앞바퀴 들기! 우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토바이 받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토바이도 운전하는 거, 와하! 네, 오토바이로 운전하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바퀴 들어볼까요? 유후! 자, 톨게이트! 와하! 여러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